늦은 저녁 꼭 가보고 싶은 곳에서 찾아갔습니다. 카니발에서 본 화려한 의상을 만드는 곳인데요. Buenas. 저를 보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손수 만든 의상을 하나 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옷감색부터 다양한 장신구까지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모양이 없었는데요. 혼자 저걸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가면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위해 아저씨들이 친절하게 가면을 써 보여주시네요. 한 자리에서 30여 년 동안 카니발 의상과 가면을 만들어 오셨는데 모두 수공예품인 셈이죠.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카니발에서 화려함을 빛내기 위해 거울과 방울을 달아 장식했는데 무게가 꽤 나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차려입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며 손자를 데려오셨는데요. 지역에 따라 디자인도 약간씩 다른데 황소 가면과 이 의상은 산티아고 지역의 독특한 분장입니다. 친절한 두 분의 배웅을 받고 다음 여정을 위해 다시 길을 달립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시작,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여행. 세 번째 여행지는 콜럼버스가 첫 발을 디뎠던 라 이사벨라입니다. 라 이사벨라는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를 기념하며 이름 붙인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북서부 해안 라 이사벨라 앞바다는 작은 만으로 형성되어 있어 파도와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풍경을 1년 내내 볼 수 있는 곳이죠. 도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 역시 콜럼버스의 신대륙 도착과 연관이 깊은 지역입니다. Hola, buenas. Ahora, ¿dónde estamos? ¿Dónde puede explicar un poco la Isabela histórica? Ah, la Isabela. Primer poblado europeo en América. Ah, entonces llegó Cristóbal Colón y llegó. ¿En qué año fue? Sí, llegó el almirante de Cristóbal Colón en el segundo viaje. Ah, en su segundo viaje sí, llegó, acá y nombró como sí, la Isabela sí, este la Isabela, lugar. Sí, primo, ah, pero veo que aquí hay la barrera. Sí, no, ¿Y no, por qué? ¿Por qué es así? Para que no vengan las máquinas, no entren, para que no dañen el entorno. Ah, para no dañar, no, sí, para no entorno, hacer daño. Sí. Ah, sí. Tenemos aquí.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지금은 유적지로 보호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안내를 해주겠다며 저를 이끄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에스파뇰라 섬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고 도시를 세운 이곳은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Vivieron 1500 personas. Sí, sí. En esta zona. Wow, qué interesante. Hasta aquí estaba la ciudad.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곳이 여기 이제 그 1500명 콜럼버스와 같이 왔던 15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마을을 짓고 살았던 거죠. 목수, 대장장이, 광부 등 2차 항해에 오른 1500명은 금을 찾아온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성벽을 쌓고 원주민을 노예로 삼으며 살기 시작했는데요. 낙원이라 여겼던 이곳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개미떼의 습격과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에 걸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결국 1년 만에 또 다른 지역을 찾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재미있는 매장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l español cuando muere, el español muere con una cruz en la cabeza. Una cruz acá. Sí, el dominicano con la mano así. El español es así. Ah, un cuerpo siempre así. Muerto. El dominicano. Así. El indio en tumba bajita. El indio en tumba bajita, bajita así. En forma de coclilla. 그동안 이곳에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돌에 새겨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제 1493년에 콜럼버스가 2차 항해를 했어요. 이사벨라로는 1493년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되게 새로운 세계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원주민들의 존재는 상관없이 신세계라고 불렀고 여기 이제 신세계, 신대륙의 첫 번째 도시인 라 이사벨라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곳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신대륙 최초의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념비가 조금은 무색했습니다. 이곳은 콜럼버스가 살았던 집입니다. 집 옆에는 당시 사용했던 기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집을 짓는 데 기와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지금 문이 있었던 장소고요. 세 군데 정도 문이 있었고 큰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집보다 훨씬 크네요. 다른 집터보다 꽤 큰 이곳에서 콜럼버스는 혼자 살았는데요. 집안 곳곳에는 당시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함께 온 바다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500년 전에도 바다는 변함없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가 시작점이었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물론 여기는 두 번째 항해 때 오긴 했지만 어쨌든 정말 몇 번의 항해를 거치고 정보를 얻고 이제 식민 사업을 여기서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기엔 너무 평화로 지금은 모든 게 다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너무 평화롭기만 한데 엄청난 전투도 있을 때고 많은 죽음도 있었을 테고 모든 중남미 역사가 시작된 이곳은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을 허락하지 않지만 만약 콜럼버스가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forman un recuerdo.